일본 언론사 와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하는 리더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고, 오전에 비슷한 주장 한국 기자단과 함께 이런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일본 언론사 이렇게 하는 리더가 어떤 곳에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일본 정부도 한국 특파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공개하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상대로 우리 특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고 물었는데 어떤 분야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출품의 불량가 이런 그런 분야이나 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나 후에는 관계중용 피해자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가정에서 신뢰가 훼손됐다 그렇게 했다가 전략물자 통제를 한국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NSC에서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일본은 무릎보답입니다. 먼저 제기해놓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보고서는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평가에서 한국보다 두 배나 아래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통제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비단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그것은 지적했던 것이고 방사능 문제도 이건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이것도 아베 정부 발로 비롯된 겁니다.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각국 참가단의 걱정을 야기시킨 것도 아베 총리입니다. 성화봉송의 시작도 후쿠시마 원전, 제1원전 20km 지점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베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넘어서서 세계 각국의 올림픽 참가단 또 그를 관장하고 있는